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의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주의 품 안에 안기세요 평안함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그분께 모든 걸 맡기세요 발에 안기세 주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겁과 두려움 없어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통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나의 모든 몸에는 저점 굵게 쌓였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세상 부귀 염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 눈부터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 우리는 제사 받은 의인입니다.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몸에는 저천 굵게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 있어 적어도 비유가 지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 빼내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을 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보도록 이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어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은 우리의 기념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의 모습 들고 찬양할게요.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환난 중에가 아버지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원하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의 날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아버지 품어주시고 은혜 안에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아 듣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은혜로. 다윗의 이 고백 시편 23편은 다음 종한 말씀이고 아주 키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고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도다. 인도. 오늘 주제는 인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우리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 5m 밖을 못 봐요. 눈이 나빠 양은. 그러니까 자기가 푸른 풀밭 못 찾아가요. 반드시 목자 따라가야 돼.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근데 우리 영적으로는 푸른 초장이 말씀 쉴만한 물가 성령의 물은 생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관계는 바로 그분은 신령한 말씀 주고 생수 주고 내 영혼을 문제는 내 영혼을 살게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만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그 영어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인도잖아요. 다시 말하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영어에서 의의 길로. 여러분 인생길이 진흙뿐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했다. 이렇게 인도했다. 안가요? 자, 이 인도에 대해 쭉 제가 말씀을 찾아봤어요. 예레미야 20, 32장. 3절 보니까. 여기 띄어요? 떠져요? 같이 읽으시죠. 일찍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물을 이끌었다 하였노라. 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물을 이끌었다. 여러분이 똑같아요.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물 여기까지 이끌었다, 인도했다. 하나님이니까 그때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었고 그래서 했고 하는 그 인자함으로 나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 보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가 그 다음에 떼어요. 이사야 58장 11절 시작. 여호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경외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끓이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항상 인도, 의외로 인도한가? 그분은 메마른 곳에서 영혼을 만족하게 뼈를 공격하고 물된 동산 같겠고 샘, 물, 샘, 성령의 은혜 이거 전부 은혜거든요. 우리인간은 물 없이 살수 없어요. 영적으로도 성령의 생수로 사는 거예요. 잠언 16, 그지? 사람이 마음을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걸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마음으로 계획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하셔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만약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지옥불이죠. 내가 구원받는 거 생각해봐. 은혜지. 응? 저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랬을까? 저는 항상 저는 우리 가정이 절대 믿는 가정이야.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어. 군대에 가갖고 군대 안 갔으면 안 믿었을 것 같아. 그게 하나의 은혜죠. 그게, 야,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인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마음으로 계획해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사 된다? 상상도 안 했어요. 어떻게 전혀 안 믿는데 대학교 때까지 안 믿었고 관계도 없고 근데 어떻게 믿냐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여기 온 것이 은혜예요. 저 우리 박정남 입사 쫙 서울 그뭐 평택인가 이런 데서 왔잖아요. 근데 나 지금 생각할게. 먼데 사람이 너를 좋아한다. 와. 2018년도 꿈꾼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수렁에 빠졌다. 그럼 5년 전에 코로나가 2020년이잖아요. 코로나도 오기 전에 우리 교회는 수렁에 빠질 리가 없어. 그때 2018년도에 수렁에 빠졌다. 먼데 사람들을 좋아한다. 먼데 사람 좋아갖고 왔잖아 이렇게. 근데 제 꿈노트가 있는데 다 기억 못해. 왜 그것도 보기네 또. 그때 내가 교회 힘들 때막 코로나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고 수렁에 빠진 게푹 빠졌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 꿈이 위로가 될까 내가. 아니 어떻게 그때 그걸 꾸냐고 적어놓냐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렁에 빠졌다. 해결이 안된 상황으로 얘기해 놓고 먼데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때마다 유튜브가 뜬 때인데 그래갖고 막저 경주서 이사하고 저기서 오고 다 와갖고 먼데 사람 이런 말을 또 어떤 분들이 목사님 맨날 먼데 사람을 좋아해 또 아니 여러분 좋아해. 근데 그뭐 외부에서 안 오면 152명만 몰려왔잖아요. 이사오고 또 광주를 하라고 뭐 같이 우리 기도 응답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난리 아주 정부에서 빡빡해갖고
근데 서울 이현숙 목사 만나게 목사님 완두기가 이제 청주 떠버렸어요. 어려움당이 다 알려주었고 막. 그때 한참 어려움 당할 때요. 딱 설교면 일부 설교 500명, 300명, 800명, 1500명이 들어왔어요. 여기 숫자보다 몇 배 같더라. 일부도 7시, 500명, 일부 쫙 보아. 온 언론이 완두기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되지만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로 감사하시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요한복음 16장 10절 보니까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 인도하시니 자 성령은 진리의 말씀 인도하시니 그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얘기하시리라. 성령께서 장래일을 꿈도 이미 5년 전에 이미 수렁에 빠졌다. 본디 사람들 아니 처음에 본디 사람 좋아한다고 수렁에 빠졌다는 것도 빠질 리가 없는데 불에 빠진다 그것도 적어놨고 본디 사람 좋아한다 내가 머리로 알겠어요? 꿈에 얘기했는데 성령인도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요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보여주고 그 하나님 보여주고 인도받으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래요 안 해요? 아니 제가 실패하면 여러분들 큰일 나. 내가 여러분 잘 인도해야 프로처 인도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요. 휴거고 들림받고 안 되고 결혼했다. 이런 말이 정말 감사해 진짜. 난 직접 들었어. 신부교회라는 거예요. 신부교회. 아니 지난번에 놀라운 제시카의 목사님 제가 새벽 2시에 전화했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 전화 받고 있대. 내가 한국 가는데 어디로 가요? 기도하고 있었대. 내가 때리면 전화 오더래. 우연이요? 하나님 역사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안 사람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자기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한국 가면 어디로 가요? 근데 나한테 전화 왔대. 왜냐 그게. 내가 새벽 2시에 왜냐 그때에 미국은 항상 낮이니까 내가 잘못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밤중에 하면 그 낮이니까 무조건 한 거예요. 그래도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 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전부 하나님의 인도예요. 성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서도 요셉이 참 아름다운 고백하는데 형들이 무릎 다 꿇거든요. 살려달라고. 근데 요셉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 후손을 생각 두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인도한 자는 누구요? 하나님이란 거.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고 당신 나를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이 속길에서 인도받았다 이거. 그러니까 형을 미워할 수 없죠. 형이 팔아먹기 때문에 요새 애굽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고 결국은 총리께 열린 거지. 지금 애굽이 별 볼일 없는 나라인데 그 당시 애굽은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예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백군가요. 거기에 국무총리로 전 세계를 통치한. 그래서 나로 아버지에게 되시고 온 집에 주를 삼으시고 온 땅에 통치를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과 목표를 제가 좀 강조가 되는데 국무총리가 목적이면 실패예요. 목적은 만민의 생명 구원. 목표는 국무총리. 이상의 큰 기업이 되고 높이 되고 그것은 목표예요. 그래갖고 목적은 영혼군으로 가야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궁극적인 것은 반면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나를 통치자로 총리로 삼으셨다. 이래야 돼. 그러면요 목적이 있으니까. 목표가 목적은 내 인생의 목적 하나의 영광이고 영혼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돈도
벌 목표가 달성해야지. 그래야지. 아니 목표가 통이요? 그 인생의 통이 목적이냐고. 목적은 하나님을 사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총리도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의 생명 구원이라고. 당신 그래서 나를 통치로 삼으셨다고. 할렐루야. 이거 정확하지 않으면요 무엇을 사는지 몰라. 하나님 영광이어야 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았다. 그러니까 미워할 것도 없어 형들. 원 삼을 것도 없어. 하나님의 손길인데. 영적 신앙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 현상이 있고 배후에 마귀가 있고 성령 역사가 있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욥이 열 자녀가 죽고 악창이 나고 완전히 갈대아 사람 스바 사람이 뺏어갔거든요. 근데 갈대아 스바 사람이라고 안 하고 주신 자서 여호와시오 취하시냐 여호와시오니 뭐 가져간 것 하나님 가졌다. 이게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원수가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신앙은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최고 첫째 부활에 올라간 자인데 그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세상과 짜가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깨끗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지금까지는 어린 양이 인도했는데 사실 인도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뭐 푸른 적금 보니까 따라가야지. 목자가 인도했는데 양이 안 따라가면 자기만 일에 먹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자.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원하는 새끼리 아니더라도 그냥 인도만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과 성령 받은 이가 적은 열매로 어린 양에 속한 자니 그 입에 거짓말했고 힘든 자더라. 이런 자는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아 주차장 있고 이렇게 예배당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저는요 응답과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야 하나님 그때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러면 뭐 땅이 몇 평이고 건물이 크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의 숨겼다 숨결. 내가 머리가 좋아갖고 온 게 아니거든. 여러분 이 지역이 그 당시에는 송정읍 광주시 상무지역 군인지역 가장 열악한 지역이고 가장 제가 그 산수동원의 교회에서 철회해갖고 하나님 다 망해갖고 들어가야 해도 돈 다 뜯겨버리고 사기당하고 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때 밤새 절을 하는데 상무동이 생각이 났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얘 변들이 싼 방을 얻으러 그게 이게 목회자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여기 광주 중심이 된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광주 시청에 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대로 보면 송정읍까지 딱 들어오면 전체에서 여기는요 공항도 가깝지 고속버스도 가깝지 또 여기 산도 있지 흙길 걷기 좋지 여기 또 저수지까지 앞에 있지. 광주 시내에서 마음대로 한 자리 딱 꼽아라 가면 여기요. 맞아 안 맞아? 또 여기 앞에 전철 바로 앞에서 생기네 또 2호선. 그러니까요, 야, 전철 2호선 되면 광주 싹 이리 오라고 이제 전철 생기고. 그럼 내가 머리가 좋아갖고 여기를 찝었을까? 여기 땅 살 때요, 8만 5천 원에, 86년도에 8만 5천 원에 땅을 샀네. 470평, 4천만 원에. 근데 88 올림픽 끝나니까 100만 원 됐어, 평당. 10배 뛰었어. 놀리도 안 했네 그냥. 5억짜리 됐다니까 4천만 원에. 여러분 개척해가지고 땅 사고 건축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그 선, 너 거기서 올라가냐 뭐 그 주전 얘기 당일에 있어요. 새로 살면 한계가 있어요. 2층 해보세요. 주차장도 없지 누가 옵니까? 그 누구든지 땅 사고 좋은 건물 지면 좀 오거든요. 근데 그게 쉽냐고. 근데 맨손으로 방에서 시작해갖고 뚝딱 올라와. 어? 저 우리 김북김 사모가 전도 얼마나 떨어져 옛날 알잖아. 저기 사고 저게 가가물에 비주룩수 되고 전도 왕이었어요. 저기도 제가 집에 전도 갖고 제가 전도했어. 근데 딱 전도 갔더니 서울에서 이사 왔는데요. 6개월 동안 교회 안 가고 있어 그러더라고. 갖고 딱 전도가 끌어다라고 딱 앉혀놨지. 그래갖고 이렇게 가깝게 됐잖아. 하나 믿어줘.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 난 내가 전도했어. 그때 그 쉬고 있더만 서울에서 이사 갖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죠. 저는 이 땅 산 것이 그때 기적이요. 그때 땅 안 샀으면 그리고 이 지역이 이렇게 넓은 좋은 지역이 될 줄 알았어? 완전 이 들판이고 논인데 이게 딱 사놓고 딱 중도금 지금 보니까 땅 주인이 여기 금호지 고속 들어간 산이 난 거야. 여기 도로가 계획대로도 없어. 계획대로도 없는 여기 농지를 뭐라고 샀냐고. 아무 도로도 없는데 계획도 없는 게 어메 중도금 딱 지금 어메 하나님 내 땅 뺏어가면 되더라고. 계획들도 없고 맹지니까 싸지 싸지요. 그러니까 8만 5천 사버린 거지. 뭐 4천만 어떻게 만드냐. 그걸 착 그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천만 원 적금을 천만 원 적금을 근데 이제 애기 입사 그래요. 목사님 천만 원 적금 40만 원 넣으면 60만 원 하고 60만 써요. 나 20만 원, 교육자 10만 원, 30만 원, 이제 그 교육비 쓰고 60만 원, 60만 원 딱 쓰게 돈 하나도 안 남는데 40만 원을 적금 넣자고요. 그러면 40만 원 많이 났었는데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내 것 안 받을게. 안 받을게. 20만 원 받아. 그 20만 원 났어 어떻게 해봐. 그게 기적이 난 거죠.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100명 대여야 또 반다기 하고 어쨌든 간에 6개월 동안 60명에서 100명 채우냐 그러면 아니 100명 안 받는다는데 고집부리니까 그때는 순서 모델이 아 우리 전사님 굶고다고 막 전도를 하고 전도해 보니까 어제 100명 됐잖아요. 근데 그 천만 원 적금 이렇게 40만 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례 안 받았어. 그것도 한 6, 7개월 안 받았을까 봄부터. 그래서 3학년 때 60만 원 봄에 추수감사할 때 100만 원, 100명 100만 원. 한 6, 7개월 안 받았고 지금은 20만 원씩 6, 7개월 안 받았으면 120만 원 안 받았잖아요. 120만 원 안 받고 1000만 원 적금을 위로 붙였어요. 근데 1000만 원 적금이 이거냐면 4000만 원인데 애기입사인데 얼마 있어요? 600만 원. 그러면 이제 중도금만 넣으면 안 뜯긴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요거 1000만 원 적금 믿었기 때문에 600만 원 갖고 계약해보고 1400 넣어갖고 중요하면 진짜 실어놨지. 아, 천만 원 적금 안 냈으면 그 600만 원하고 계약하겠냐고. 안 되죠. 그 천만 원 적금이 어떻게 만든 거요? 어? 나 안 받고 밀어붙였지.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천만 원이 나를 살려준 거지. 600만 원 계약해놓고. 그래갖고 이제, 또 나머지 깨닫게 맞춰갖고 이제 했어요. 그것이 4천만 원이 2년 만에 4억짜리 됐어. 기적이죠. 팔팔을 끝나니까 막 뛰어오는데 그냥 100만 원짜리인데 그러면 개척계획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데 돈 600만 원 있는 사람이 4억짜리 사겠냐고. 못 사지. 못 사. 그러면 우리 교회는 개척계획 저기 가감을 있어야 돼. 이 땅도 못 사고. 누가 한 것이요? 하나님 한 것이지. 하나님 인도한 것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제 자랑되고 말았는데 내가 뭐 그럴 줄 알았냐고. 2년 후에 10배 뛴다고 알았냐고.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니까.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근데 그 내가 한번 결단된 것이 100명 안 되면 안 받아.
나 돈 안 받을게 적금도. 그 3학년 때 그러면 1년만 지내면 졸업하니까 그때 해도 되는데 뭐이 급했는가. 그잖아요. 신학생이 개척해갖고 2년 만에 어른 60명 모이면 말, 그때 한 끗도 없는 말 많이 모인 거예요. 겨우 100명 채운다고. 안 받는다고. 잘했어, 못했어. 그것이, 이거 여자분 딱 내버렸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뒷땅이라 이제 도로가 없어. 이게 앞에가 복개예요. 하천이 여기가. 또 도로가 없네. 이 땅 사야는 1,400평, 이 그 땅, 비싼 땅 어찌사라고 혼자. 이 뒤, 구석, 이건 도로병 비싼 땅인데. 그런데 또 밀어붙였어. 그래서 부도나게 생기니까. 그리고 나 신집해갖고 막 중풍이 나서갖고 또 갚고. 야 내가 한 거 하나님인데, 은혜. 그래 놓고 나니까 이 주장 이렇게 다 해놓고, 이 건물 지어놓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 안 했으면 이 땅, 여기 좋은 땅 있겠어요. 이번에 누구한테 그래. 여기 주차장 30대 될 수도 있는 사람, 지역에 있었고, 어느 회사에서 우리 주차장 때문에 옆에다 올라뒀다나. 30대를. 갖고. 그 이 지역에 30대 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넓은 땅. 야. 그러니, 그럼 내가 머리 줬었냐. 내가 내 머리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 은혜. 나 사람 결단이 그러면 네가 그래 자리 받지 말고 밀어 붙여버려. 그러면 1,000만 원 적금 넣고 고농하고 땅 사갖고 옆에 뛰어본다. 그러면 가르쳐줄 거 안 가르쳐줄 거? 안 가르쳐줘요. 몰라.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최선 다한 거야. 자 지금 하루 세 번 돌파기도 하고 예배기도 하고 돌파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몇 만 명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 할 수 있으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추석 집회 잘했어 못했어? 했죠. 그래갖고 서울에서 와갖고 고치 맞고 다 뭐 좋더라. 아멘이죠. 오늘 하루 최선 다하고 믿음으로 그것이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거 4천만 원, 600만 원 갖고 세상 어떻게 4천만 원 사. 그게 4억짜리 돼.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 밀어붙이고 나가고 앞으로 내가 밀어붙이고 나가야 되겠어 안 나가겠어. 여러분 안 되고 나는 밀어붙여 나가버려. 예. 그러니까 하나의 성령 감동이죠. 그냥 감동 은혜죠. 하나님 인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그래요. 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 예배당 다 채우고 넘치고 주차장이 밀어붙이고 아멘이죠. 역사가 날 거예요. 예.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좋아, 안 좋아? 그래서 큰 교회 된 것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살았고, 인도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체가, 저는 지금도 항상 내 마음에 든든한 게, 양산 안 돼요. 양산 안 돼요. 영우가, 야, 영우가 나 어려운데 그냥 팔아볼까. 근데요, 그거, 우리야. 든든한 재산이에요. 그게 4억 5천원짜리가 지금 40억 대였잖아요. 그 상업용지예요. 상업용지에다가 병원도 해도 되겠더라고. 여기 상업용지 아니거든. 70% 나오는데 비싸요. 큰 돈을 빼죠. 근데 우리 진짜 어려우면 나 팔자고. 근데 안 팔아. 안 팔면서도 막상 이게 어려우면 아니 그것도 재산 아니요? 그거 50억짜리면 돈 주고 와다 사람 부자들이라 뭐 놀래도 안 해. 예? 근데죠. 근데 그것도 차라 계약하고 다 보여주고 샀잖아요. 50억이 500이면 제가 아니고 보여주고 들려줘갖고 화살 맞아갖고 명주하고 경매 받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꿈 얘기하면 맞아 안 맞아? 맞아. 나는 맞아야 내가 우리가 계획도 역사나지 맨날 보고 등 하나 맞도 안 하면 어떡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여주고 들려줘서 100만 개 준다 했으면 맞아 맞아? 맞죠. 난 100만 개가 더 중요해. 안 다녀.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통일도 해야 되고. 아멘이죠.
틀린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더 좋지. 그러면 그래서 어쨌다고? 통일되고 백만 개봐야 하나니까요. 나는 마귀의 유혹 안 받고 하나님의 인도 받았다. 하나님 뜻을 이뤘다. 나 혼자요. 여러분 같이 해야 돼. 끝까지가 있어야 돼. 나가야 돼. 아니, 나는 고마운 것이 우리 박정희 목사 얼마나 수준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그런데 그 뭔데 지금 평택에서 잠실도 두세 시간 가요. 그 잠실 온 성도들이 다 두세 시간 온 사람들 그 지역에서 먼데서 와요. 한때 여기까지 오잖아요. 어? 근데 야 제가 그 설교인가 하나부터 이렇게 다 알고 있구만. 뭐 새벽에 오자 이거 다 듣고 있어. 계속 그럼 듣고 있어. 어? 그 저는 야 책에 뭐라고 제 귀한 분이 내 설교 듣고 그래갖고 그건 제가 깨닫고 아는 것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미국에서도 막 연락이 오고 어? 좋아야 앉아요. 그게 나름만 내가 막 젊어지지 않아. 기뻐갖고 웃고 아멘이죠. 결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받은 것 감사합시다. 그분의 인도에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명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하시고 축복되어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자기에게 개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깨닫고 감사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구 예수 때 무한하시니와 하나님의 백제를 사랑하심과 성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한 역사가 오늘 말씀 붙잡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게 결심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에, 가정에, 생업위에, 산업위에, 온 성도의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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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원수마귀 사고전에 저주를 위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벌려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Yeah.
Yes,
Yeah.
주여
Yeah.
Yeah,
P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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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p
Yeah,
Oh.
Oh,